아, 오늘 안탄강 래프팅하고 있습니다. 지금 아주 난코스를 지금 급류를 해치고 지금 넘어왔는데 살벌하네요. 무서워요. 우리 우트랑 우리 또 마르린 견주 또 여기 저 여기 같이 오신 분하고 이렇게 짱 래프팅에서 오늘 보트 협찬해 주셔가지고 래프팅하고 있습니다. 여기 지금 철원이 아주 경치가 좋고 여기가 지금 보면 안탄강이 래프팅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뭐라 그러죠? 그 도로보다 낮은 네. 예, 그렇게 지하로 가고 있어요. 지하 통로로 가는 그런 느낌이네요. 물이 아주 물살이 아주 빠르고 좋은데 아주 즐겁네요. 즐겁고 경치가 저 앞에가 지금 여기가 이제 고속정 지나서 이제 어느 방향? 순담계곡 쪽입니다. 순담계곡. 순담계곡으로 가는 방향인데 아 진짜 오늘 이렇게 카메라에 담으니까 경치가 한국에서 최고 절경입니다. 절경 진짜 그 절경 사이를 우리가 지금 이 보트를 타고 래프팅하고 가고 있습니다. 아 우리 짱 래프팅 사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늘 그리고 바위들이 아주 기가 막혀요. 그리고 여기는 돌탑들을 다 지금 로또 1등 되라고 지금 소원을 다 담아서 돌탑들을 다 이렇게 쌓아 놓으셨네요. 순담 계곡 방향으로 가는 거죠. 지금 우리가 순담 계곡이 아 진짜 철원 자랑 좀 해주세요. 철원 분들이시니까 철원은 뭐가 좋습니까? 경기가 좋고 오염원이 없잖아요 여기는. 네, 한탄강 말건물로 지은 오대살이 오대살 철원 오대살이 유명하죠. 제일 좋습니다. 철원 올 때마다 어제 저녁에는 철원 오대살로 빚은 막걸리 두 병 마셨습니다. 너무 좋아서 술이 아주 술술술 들어가더라고요. 여기서 차박을 했는데 철원 올 때마다 너무 천혜 절경 진짜 자연 환경과 이렇게 또 인심들이 좋아요. 철원 분들이 아주 인심이 좋고 그리고 우리 이제 좋은 쌀에 또 우리 맑은 물에 정말 좋습니다. 진짜 여기 경치를 한번 보시면은 진짜 뭐 어디 외국 어느 나라에 비해도 이렇게 보시면 진짜 이거 뭐 뒤지지가 않아요. 절대로 한국의 그랜드 캐년. 한국의 그랜드 캐년. 네, 정말 멋있네요. 네, 그랜드 캐년보다는 조금 이제 규모가 적긴 하지만 서울에서 한 시간 조금 넘게 오니까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 멋진 풍경에 또 오늘 또 날이 날이 저기서 폭포 저기 있구나. 여기 좀 폭포가 떨어지고 있네요. 날이 또 오늘 특히 화창해서 아주 기가 막히네요. 이렇게 지금 요 조그만한 요 물살인데 이런 급류를 지금 우리가 래프팅으로 이거 막 가슴 설레게 내려왔네요. 지금 재밌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래프팅은 뭐 동강 래프팅도 있고 내린천 래프팅도 있고 한데 아주 여기 한탄강 래프팅이 아주 유명하다 합니다. 그리고 지금 막상 처음 해봤는데 래프팅 재밌어요. 그리고 오면서 이제 음료수도 마시고 경치 구경 다 하고 이렇게 저 위쪽은 고속정 저 밑으로 이제 순남계곡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애들도 즐거워서 지금 순이하고 우리 우투하고 이렇게 해서 수영도 하고 지금 아주 자연을 만끽하고 있습니다. 야 오늘 아주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 진짜 폭포. 저기 폭포가 항상 떨어지나요?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을 때 떨어지나요? 솔직히 말씀드려서 솔직히 처음 봐요. 여기에서 빨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지금 쪼큽니다. 저기 아주 지금 폭포가 물이 아주 철원 폭포네요. 철원 한탄강 폭포 아주 좋습니다. 최근에 지금 수량이 지금 평상시에 비하면 많은 건가요? 적은 건가요? 이제 보통에서 조금 많은 거. 예. 이제 장마지고 그러면 더 오겠죠. 더 높아지겠죠. 예. 장마지면 이 코스를 못 하게 돼요. 아 위험해서 물이 많아서. 아 진짜 너무 상쾌하네. 철원은 진짜 공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뭐 공장이 없고 오염원이 없잖아요. 그래서 아주 최전방 접경지역이긴 하지만 그래서. 너무 상쾌하고 좋습니다. 자, 요번에 이제 우리 분유 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영상 끊고 다시 또 영상 만들겠습니다.